3월에 대표팀에 합류했었을 때 이제 청룡이 형이랑 제가 많이 조언을 구했는데 이적을 했을 때 초반에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축구가 되게 재밌다가 어느 순간 막히고 상대도 너를 분석하고 리그 전체에서도 분석을 해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좀 끌어올리면서 안 다치는 게 제 우선이라고. 일단 지금 요즘에는 많이 힘든 처지는 단계 사실 감독님이나 저희 피지컬 코치랑 저희 피지오 트레이너랑 같이 미팅을 이제 좀 3일 전에 했었는데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뭐 몸이 힘든 게 저도 느껴지는데 또 뭐 어차피 제가 선택한 길을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힘들다고 막 너무 쉬고 이런 거를 좀 하루라도 쉬면은 좀 몸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이라서 막 운동, 고강 운동하고 계속 하는 거를 감독님이랑 피지컬 코치랑 제발 좀 쉽게 쳐달라고. 이 리그 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 건 아는데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고. 아니 힘들지만 어쨌든 긴 일정들이 계속해서 남았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것밖에 없고 저번 경기 그리고 이번 경기도 많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조절을 해준 건지 아니면은 저보다 다른 선수를 기용하고 싶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지만 조절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생각보다 적응이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도 괜찮았고 적응한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3월에 대표팀에 합류했었을 때 이제 청룡이 형이랑 제가 많이 조언을 구했는데 청룡이 형께서 해주신 말씀이 초반에 이적을 했을 때 초반에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축구가 되게 재밌다가 어느 순간 되게 막히고 상대도 너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리그 전체에서도 너를 좀 분석을 해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너무 주저앉지 말고 다시 스스로 좀 끌어올리면서 도전하면서 좀 천천히 안 다치는 게 제 우선이라고. 좋은 조언을 해줬고 또 실제로 돌아오고도 뭐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몸이 힘들고 원정 경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몸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솔직히 뭐 선수라면은 아무리 감독님께서 조절을 해주셔서 후반전에 뛰든 아니면 안 뛰든 선수라면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90분 이상 최선을 다해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선수의 욕심이고 저 역시도 항상 진짜 조절을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더 뛰고 싶은 욕심 있는 선수들 그렇지만 그거는 결정 감독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어딜 가나 선수라면 감독님한테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선수가 해야 될 몫이니까 송영 형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좀 많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경기력에도 그렇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뭐 이게 끝이 아니고 시즌이 아직 길게 남았고 감독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내년 또 내후년이 저한테는 제가 어디에 있든 있는 거니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더 이제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영리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오면서 더 크게 느끼는 게 특히 이제 밴쿠버 저희 홈 경기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한국분들 진짜 경기장에서 진짜 한국분들을 뵙거나 특히 진짜 이렇게 원정 경기를 왔을 때 한국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때 이제 저희 마사지 해주시는 이제 트레이너가 저한테 질문한 게 어딜 가나 한국 팬들분들이 계시냐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는 다 계셨다 진짜 아무리 먼데 여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짜 꼭 한 분씩 꼭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뵈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에 제가 뭐 몸이 상태가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최대한 경기를 질 때면 솔직히 선수라면은 되게 많이 힘들고 지면은 배로 힘들어서 가서 쉬고 싶기도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너무 저분들은 경기를 이기든 지든 저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솔직히 저한테 실망하시고 가시는 분들 제가 빼먹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제가 다 이제 마주치는 분들도 다 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선수로서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축구선수가 칭찬도 되게 많이 받고 관심을 되게 많이 받지만 반면에 비난도 받고 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게 저를 직접 보러 와주시고 저랑 대화를 해서 제가 사인을 해주시고 스피킹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저를 진짜 아 황인범 선수는 정말 네. 좋은 선수 나 착한 선수다 이런 소리를 듣자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고 친한 친구. 사실 지난번에 그 제가 I'm planning on it. 솔직히 뭐 기희 형이랑 그때 처음 했던 거고 너무 형이 진짜 그 전에도 연락을 통해서 했었는데 되게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은 형 같았고 처음 뵀을 때 인사드리고 이제 경기에서 그때 제가 대표팀 갔다 와서 경기 뛴 거여서 좀 많이 뛰었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네. 뛰었는데 또 마지막에 또 제 거를 그렇게 막으셔가지고 어쨌든 너무 반가웠고 왜냐면 해외에 와서 한국 선수와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두 분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시리클 같은 경우 저희 팀이랑 가깝고 네. 라이벌 관계여서 더 좀 재밌게 아마도 제가 7월인가에 6월인가 7월인가 네. 6월 말에 네. 할 텐데 네. 그 그때는 다시 한번 저도 오래 뛰고 기희 형도 오래 뛰어서 더 좋은 경기로 그때는 제가 기희 형 앞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경기를 챙겨 보시기 힘드신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그렇지만 많이들 응원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6월에 이제 A매치가 있는데 제가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제 한국 팬들 앞에서 가까이서 더 좋은 모습, 더 선수로서 성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가 여기에서 경기를 하든 한국에서 하든 많이들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오만이다!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